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야 네. 근데 어머 세상에 글씨 채 좀 봐. 저분 성격이 어떤지 알 것 같으네요. 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7시 50분에 항상 506번 버스를 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노력하는 이유는 그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촌스럽죠? 아침마다 뒷모습만 보는데도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뒷모습만 봤다고 이상한 놈으로 오해는 말아주세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해서 언제 한번 말 한번 걸어봐야지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실없고 이상한 놈으로 오해받을 것 같아 많이 망설였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하고 용기 내서 이렇게 제 마음을 전달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가로 열고 제가 보기엔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만 솔직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릴게요.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멀리 나가기 싫을 때, 드라이브 하고 싶을 때, 심심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크게 와우. 굳게 믿고 있는 머리 큰 청년이었습니다. 이야. 아. 이 사람 아주 머리 숙한 줄 알았더니 아주 아, 완전히 내용이 맨 마지막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PS 이쪽 지는 5초 뒤에 자동 폭파합니다. 말이 돼요? 숨고 싶어. 그랬어요. 5초 뒤에 자동 폭파해요. 어 그래요. 어, 지금 멀쩡하네 멀쩡하네 멀쩡하네. 아직 그거 듣는 우리가 폭파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예. 글씨가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연습하고 쓰신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집안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학원 다닐 때 공부했던 노트를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노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